안녕하세요, 알령능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피를 워낙에 좋아하잖아요. 커피 맛집 탐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피를 딱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뭐야? 제 뒤에 이게 뭐죠? 지금 이제 파충류 카페입니다.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네. 오늘 이렇게 업식이라 조금 이런 휴지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깔끔한 카페 공간과 파충류 전시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파충류 카페고요. 뭐 이렇게 입양도 가능한 파충류 카페입니다. 여기 상호가,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사장님? 랩틀리스트입니다. 아, 네, 랩틀리스트고요. 이렇게 사장님이 커피도 직접 내려주시고,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뽀로로 주스도 있고. 자, 일단은 커피 맛 보기 전에 한번 또 생물들 당연히 보여드려야겠죠.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생물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카페가 금방 나오네요. 사장님 이제 실력이 너무 좋으셔서. 자, 커피 금방 나왔습니다. 해서 커피 한 잔 싹 마시고 바로 생물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준급인데요? 뭐지, 뭐 호텔 가서 먹는 그런 커피 맛이 납니다. 일단은 사장님이 바리스타의 그 기술을 엄청 많이 터득을 하셔가지고 커피들 맛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제 한번 생물들 보러 가보실게요. 시원하게 커피 한잔 했으니까 이제 또 이렇게 파충류존 한번 리뷰를 해봐야죠. 일단은 파충류존에 아직 오픈 전이에요. 이번주 수요일날, 그러니까 며칠이냐, 26일, 1월 26일, 6일부터 오픈을 한다고 하고요. 아직 가오픈 상태, 오픈 전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빈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파충류들, 아우 이쁜 것 봐. 브라운 바실리스크 같은데? 하고 여기 뭐 피치스로 모니터들도 있고요. 한상인가? 여기 두 마리가 있는데? 여기 태국인가? 아, 여기 피치스로 모니터도 있고요. 여기는 뭐 태국가 사나? 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리는 게 무섭기 때문에 가까이 가진 않을게요. 도망가. 자, 가까이 가진 않을 거고요. 자, 이쪽으로 또 오면은 이렇게, 와, 브룩스킨인가? 뭐야 이거? 완전히 영물이 하나 있는데요. 야, 뭐 이무기인 줄 알았어. 이거 뭐 콜로브레드처럼 생겼는데 뭐 플로리다 킹 이런인가? 너무 큰데? 야, 웬만한 파이톤보다도 큰 것 같아. 이거 이따 사장님한테 무슨 종인지 물어봐야겠습니다. 이야, 장난 아니다. 여기도 뭐 바실리스크가 하나 사는 것 같고요. 그린 바실리스크. 야, 이쪽 보면은 또 영물들이 있습니다. 브라테구도 참 멋있지만, 아, 여기 레드태구 보세요. 엄청 크거든요? 지금 얘가 자고 있어서 제가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와, 이거 보세요. 얘가 순한지 사나운지 몰라요. 사장님이 커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왔거든요. 괜히 만졌다가 피보기 싫으니까 만지진 않을게요. 근데 와, 이 과장 좀 보태면 저랑 체급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와, 사육장이 요만하거든요? 이야, 엄청 큽니다. 이야, 거울에 저도 비치네요. 자, 이제 또 다음 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여기도 분양을 하는 데다 보니까 용품은 당연히 쫙 깔려 있고요. 야, 그린 바실리스크 예쁘게 있습니다. 야, 발색, 저 하늘색 스팟 뿅뿅뿅 박힌 거 보세요. 살짝 머리가 까졌는데 저기 바실리스크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겁이 많고 이렇게 점프를 잘하다 보니까 벽에 머리를 박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뭐랄까, 그리고 좁은 데 있으면은 당연히 머리가 많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넓은 사육장이 있으면은 아마 이제 머리도 안 박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까진 데도 치유가 될 겁니다. 하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네, 다양한 크레들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뭐 분양가는 뭐 적정한 수준, 샵에서 볼 수 있는 수준 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완전 고가종 애들은 아마 전시용으로나 좀 몇 마리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모두가 입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 애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크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넘어가 볼게요. 이쪽은 딱 봐도 카멜레온 살 것 같은데 역시 카멜레온이 있네요. 벨트 카멜레온으로 보이네요. 아, 이렇게 두 마리가 있고요. 아, 좋은 사육장, 깔끔한 사육장에서 깔끔하게 살고. 아니 이게 누구야? 반가운 얼굴, 또 픽시 프록들 얼굴을 한번 보고 가고요. 여기 양서류도 있네요. 이런 애들 데려가시면 좋겠죠. 여기는 벨드 카멜레온이 아니네요. 야, 딱 봐도
뒤에 보이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카멜레온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딱 봐도 근데 벨든 아니네요. 아우 잘생긴 오빠. 발색 화려한 걸로 봐서는 뭐 일단 잘 모르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커피 내리러 가서 바쁩니다.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야 시트러스 비어디. 야 발색 강한 것 봐. 안녕. 나 좀 보자. 귀여운 것 봐. 비어디가 정말 귀여워요. 저는 이제 도마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비어디거든요. 이렇게 살짝 강아지 같은 성격도 좋고. 야 시트러스 색깔 진짜 이쁘다. 역시 카페에는 이렇게 화려한 애가 있어줘야 돼요. 안녕 난 가볼게. 아이고 여기 유로 친구들도 있고요. 유로 메스틱스 친구들도 있고 여기 뭐 비어디 아직 뭐 사육장 들어가기 전 단계인가 보네요. 여기 막 복스럽게 필 뜯고 있고. 야 얜 제로? 하이퍼 제로인가? 비어디. 아 전 비어디 참 좋아하거든요. 아 사육장 깔끔하다. 자 안녕. 안녕. 안 오네요. 이런 애들 막 이렇게 해주면 오는데 얜 안 오려나 봐요. 안녕. 이러면 먹인 줄 알고 오거든요 원래. 보세요 얼굴 돌아가는 것 봐. 귀엽죠? 전 비어디 정말 좋아요. 동호뱀 중에서 가장 정이 가는 게 비어디. 남 태구. 살짝 덩어리감이 있어야 돼. 뭐 전 옛날에 한 11년, 12년 전쯤에 레게 브리더로 활동했었지만 레게 별로 안 좋아하고 비어디 제일 좋아합니다. 보세요. 이걸 보고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어.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 아기 비어디를 들네. 이 아기 비어디 아 진짜 이쁘거든요. 완전히 쪼꼬입니다. 안녕. 쪼꼬일 때는 겁이 좀 있어요. 이렇게 도망갈 수 있어. 뭐 일단은 도망가니 데려와서 찍을 건 아니니까 도망가라고 냅두고. 여기 또 육지거북이를 나고. 아 레오파드 육지거북도 있네요. 필 뚫고 있나 보네. 쪼꼬미 비어디 내린 것 같은데 아 이쁩니다. 뭐 여기도 비어디. 아 비어디 많네요. 여기도 비어디. 전 비어디 매니아로서 이렇게 비어디 많은데 오면 좋습니다. 뭐 분양도 하는 데다 보니까 당연히 다양한 용품들은 쫙 깔려있고. 커피 제가 먹은 겁니다 이거. 아 이렇게 쫙 깔려있고 이렇게. 여기 이제 살짝 정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근데 아직 5분 전이라서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용품들 빼고 이런 거 크레 용품들이 많네요. 대부분 샌드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원래 사장님 인터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커피 내리십니다. 바쁘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카츠니어 카페하고 샵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장점이 하나 있죠. 이제 우리 여자친구나 와이프, 가족들, 친구들 데리고 카츠니어 샵 가면은 애들 다 지루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좀 무한하잖아요. 오래 있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다 같이 와서 카페에 잠깐 있으라고 나는 카츠니어 구경도 하고 또 뭐 여자친구나 와이프 이렇게 카츠니어 구경도 시켜주고 이렇게 같이 커피도 먹고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혼자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친구들하고 놀러 오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파충류 한번 입양하라고 꼬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파충류 앤 카페 레플리스였고요. 여기 위치는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해 있고 1월 26일부터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PC프로프 있습니다. 양서류 매니아분들 아마 양서류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